이 경기 중에 보면 김주영 선수 어프로치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장면 본인도 본적 있어요? 네, 경기 중에서 네, 늘 챙겨봅니다. 네. 그 영상 한번 먼저 볼게요. 네. 네. 자, 이건 우승을 한 대회죠. 김주형. 여기 내리막 경사였는데 그죠? 들어갔어요. 야, 치빈 네. 버디. 살짝 라이가 애매하긴 했는데 여기서 딱 랜딩만 잘 지켜주고 컨택만 딱 지켜주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딱 들어가 주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자, 어프로치가 굉장히 좋은데 본인의 그 어프로치 잘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탄도 어프로치 할 때는 탄도가 있고 콘택트도 또 있잖아요. 탄도를 높일 때 확실히 다시 이렇게 콘택트 기준을 하면 탄도를 높일 때늘 왼발에 많이 놓는 편이고 헤드를 많이 걸어요. 네, 그래야 이게 궤도가 내려오면서 풀리면서 왼쪽 발이 있어야 몸 중심도 살짝 뒤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루브 딱 타면서 탄도가 높아지는데 반대말로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완전 오른발에서 하고 뒤로 안 빠짐 뒤 이제 오른발 하면 다시 뒤로가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뒤로 안 빠지기 때문에 오른발 놓으면서 딱 해야 탄도가 이렇게 낮게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프로치를 가장 이제 늘 신경 쓰는 거는 이몸 중심인 것 같아요. 다시 기본적으로 중심이고 셋업 때 너무 뒤로 빠지지도 않고 딱 중심에 와서 어프로치가 여기 안에서 어깨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깨 중심이 뒤로 떨어지거나 다시 앞으로 가면 컨택트가 안 나와요. 다시 거리감을 맞추려면 컨택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년도 많이 쳤던 게 소프트샷이 많았었어요. 소프트 랜딩이 또 아마추어 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네, 되게 예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소프트 랜딩 제가 먼저 가르칠게요. 제가 소프트 랜딩 할때 왼발을 좀 놓고 헤드를 조금 여는 편인 것 같아요. 헤드를 좀 열어서 살짝 오른발이 앞으로 놓고 왼발이 살짝 왼쪽 가면서 이제 페이드 스탠스라고 할수 있죠. 이제 오픈 헤드 스탠스죠. 네, 오픈 스탠스. 네, 그래서 헤드 열고 살짝 이제 조금 낮은 것도 괜찮아요. 띄울 때는 낮아야 충분히 이제 다리가 살짝 중심이 잘 잡혀주면서 어깨 회전으로 딱 열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선수마다 다른 게요. 이게 왼쪽 어깨 닫고 손만 딱 내려오는 선수들 있고 어깨를 잘 열어주면서 도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짝 이제 띄울 때나 소프트 랜딩 할 때는 살짝 몸이랑 같이 회전을 해주면서 띄우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왼쪽 어깨를 살짝 열어주면서 어깨 라인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 다시 콘택트가 일정하면서 거리감이 잘 맞아가지고 좀 컨트롤하기 좀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주로 또 PGA 투어도 가서 플레이를 해봤잖아요. 그린 주변 또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많이 치나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많이 하나요? 근데 이제 PGA 투어는 또 미스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확실히 숏 사이드 이제 그린 공간 없는 데에서 미스를 하면 이렇게 띄우는 샷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페어웨이면 되게 좋지만 러플 때도 있잖아요. 네. 러플 때는 공간이 좁고 스핀을 매길 때는 헤드를 많이 열어야 돼요. 이렇게 헤드를 많이 열고 스윙 스피드가 올라가면서 열어줘야 깨끗하게 맞으면서 딱 스핀이 먹어요. 더 세게 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세게 치는 것보다는 백스윙을 사실 키우면서 이제 세게 치는 거는 완전 드라이버식으로 이렇게 세게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할 때는 오히려 스윙 크기에 근데 힘 없이 부드럽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빠른 거는 세게 칠 때는 빠르게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어프로치 되게 좀 스핀을 매길 때는 진짜 힘 없이 헤드 무게로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럽네요. 근데 부드러운 게 오히려 그루브가 생각보다 많이 닿아요. 아, 더 오래 붙어 네, 오래 들어간다는 거죠. 붙으면서 긁기 때문에 오히려 스윙 크기로 또 거리 조절이 훨씬 더 쉬워요. 이게 빠르게 하는 것보다 뭐 그 숏아이언 할 때랑 드라이버 칠 때랑 숏아이언이 거리감 지키기가 더 그렇죠. 쉽잖아요. 드라이버는 빠르게 치기 때문에 제가
뭐 270m, 250m 조절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프로치 할 때도 헤드를 열었을 때 스윙 크게 부드럽게. 오히려 스윙 크게 내려와야 힘 전달이 쉽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루브 많이 담고 거리 조절, 컨택트 다 합치면서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엔 굉장히 이렇게 묻어맞으면서 힘을 안 주면서도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첫 대회 때 그 어프로치 들어간 거 보면 아마추어 분들이 딱 봤을 때 이래요. 프로들이 쳤을 때 굉장히 세게 팡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탁탁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본인만의 어떻게 좀 이렇게 빵 튀어나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딱 세우는 그런 타법도 있나요? 일단 그때도 오르막이었고 역결이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살짝 러닝 어프로치 식으로 쳤긴 쳤는데 이제 그때 58도 썼기 때문에 충분히 살짝 탄도가 있으면서 쓴 거긴 하거든요. 그때 되게 오른발에 놓고 쳤어요. 오른발에 놓고 왔는데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되게 샤프트린이 좀 세면서 헤드가 이렇게 닫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시면 앞면에서 아무리 오른발에 놔도 이렇게 샤프트린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기우지 중앙, 않고 오히려 한 중앙 정도에서 이렇게 다시 거기서도 빠르게 안 쳤고 스윙 크게 들었다가 톡 들어오면서 탄도가 살짝 나오지만 원 바운드, 투 바운드 딱 쓰면서 그걸 딱 들어 탄 거거든요. 그거를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이 러닝 어프로치의 방법인데 샤프트를 기울이지 않고 친다.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 이거 많이 해봐야겠어요, 나도. 일단 샤프트를 이제 린을 많이 하면 그만큼 핸드퍼스 많이 하기 때문에 헤드가 테이크웨이 할 때 이게 닫혀요. 닫히기 때문에 내려올 각도에 닫히면서 내려올 때 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걸 너무 샤프트를 많이 안 하고 중앙성에 있으면 테이크웨이 했을 때 조금 더 열리면서 내려올 때 딱 그룹 타기 맞거든요. 근데 너무 테이크웨이 너무 샤프트를 많이 하면서 닫혀 있으면 내려올 때 이게 닫힐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닫힌 상태에서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짝 그 손 위치도 러닝 어프로치 했을 모든 어프로치에서 했을 때 이 샤프트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살짝 러닝 어프로치를 딱 치면서 스핀 먹어주는 거는 되게 아무리 오른발에 놔둬도 그 샤프트 각도가 살짝 최소한 중앙에 있는 느낌으로 쳐서 체중은 어디다 놔요? 체중은? 체중은 거의 이제 왼발에 한 80% 놓는 것 같아요. 80%에서 20%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앞으로 가면요 또 이게 샤프트 각도가 많이 서져요. 그래서 되게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왼쪽을 살짝 가야 그만큼 여기서 낮게 가면서 스핀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잘 들어간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원바운드, 투바운드에 딱딱 쓰는 거 이거 많이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아마추어분들. 샤프트 각도를 딱 맞춰주면서 헤드 열 때 되게 부드럽게 치는구나. 근데 많은 선수들은 속도를 올린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속도를 올리면 좀 뻥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콘택트 일정 나오게 하려고 오히려 스윙 크기로 스윙 좀 더 크게 해서 살짝 끊는다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느낌으로 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오른쪽에 놓고 체중은 약간 왼쪽. 네, 약간 왼쪽. 오히려 80%보다 한 60, 40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바로 놓는. 네, 느낌. 일단 샤프트 각도 확실히 너무 앞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살짝 최소한 몸의 중앙에서 스윙 크게.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따라하실 것 같아요. 딱 떨어졌을 때 딱 쓰면서 잘 잡아주죠. 이게 칙칙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프로들이 표현할 때. 낮게 가서 빵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브레이크 먹듯이 따닥 쓰는 거였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 방법이었구나. 네, 재밌죠. 이런 샷도 저희도 프로들도 그렇죠.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막상 경기 중에는 잘 못 써먹어요. 왜? 공이 튀어나갈까 봐. 그렇죠. 근데 부드럽게 스윙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느낌만 그런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속도 확 주는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긴장도 당연히 아마추어들 분도 가실 때 이제 내게 칠 수도 있고 했을 때 부드럽게 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치는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나이가 어린데 이런 거 언제 다 이렇게 배웠어요? 어
제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칠 때도 골프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아. 이제 이런 거리감은 되게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뭐 부모님도 있고 해서 좋은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형들한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들도 뭐 당연히 프로님도 있지만 경험에 저도 JTBC 방송을 보면서 아, 진짜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면서 또 배웠다고 하니까 네, 괜히 마음이 좀 뿌듯해지는 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